皆さん、こんにちは。ゴンサゴです。スイッチ見てね。야, 오랜만에 스파이킹 한번 할까? 됐어, 마, 죽어. 그래, 마, 나 많이 늘었어. 한 번에, 어? 뭐 하잖아. 네가 이기면 내가 그 작품 해줄게. 내가 네 스승이다. 그러니까 한판 뜨자고. 왜? 졸리냐? 왼팔만 쓸게. 아, 그래. 그럼 내가 오른팔만 쓸게. 야, 모자 써라. 이빨 털린다. 쫄리면 쓰든가. 넌 써라. 써. 넌 써야 되겠다. 하, 이 새끼 많이 컸네. 아프냐? 야, 이 씹새끼야. 사람을 개차반으로 만들고. 아, 난 더 아프다. 응? 야, 배우라고 얼굴을 안 때리대. 대신. 난 내장이 다 터진 것 같다. 야, 내가 모자 쓰고 가자고 했지. 아, 이게 존나 편하셨더라고. 운동 좀 해야 되겠더라. 몸이 이게 뭐냐. 파워가 없어. 야, 애들은 학교 갈 때 됐지? 학교? 응. 그때쯤 됐겠네. 남 얘기 아니야. 씨, 재수 씨는 할일 잘 되고? 뭐 임대료 내고 재료값 빼면 남는 것도 없대. 아휴, 애들 학교 가면 고정 주입이 좀 필요할 텐데. 돈 걱정 안 하고 살던 때가 그립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 닮았으면 대학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치. 아, 이 새끼야 진짜 재수없게. 씨. 그래서 그러는데 나 좀 도와주라. 뭐? 이번 재계약 끝나면 1인 기획사를 차리려고 생각 중이거든. 근데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좀 많네. 근데 믿을 사람이 없어. 근데? 매니저 좀 해주라. 뭐? 너 연극하면 생활 안 되잖아. 응? 애가 둘인데 연극하면서 언제까지 오디션 보고 다닐래? 야, 씨발 새끼야. 진짜. 아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나가고 스타였는지 모르겠는데. 너 지난 인생이던 새끼 나한테. 그래, 지난 인생에선 내가 네 매니저였다며. 알어. 그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매니저였으면 난 뭐. 야, 난 뭐 하고 싶어서 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겠냐? 아, 그때는 네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겠지. 어? 너도 날 원했을 테고.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지금 난 네가 필요해. 난 너 필요 없어. 난 네가 필요하다고, 이 새끼야. 나도 어렵게 얘기한 거야. 잘 좀 생각해봐. 하자. 하자. 들어가서 하자. 들어가서 얘기하자고, 얘기. 친구예요, 친구. 우리 친구. 남자친구. 불과 10년 전에 저는 너무나도 가난했던 무명 배우였습니다. 그때의 초심을 잃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 헐리우드인데 개런티가 중요하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당 대사가. 컷! 대사만 나 이제 진짜. 내가 반바퀴 사 낼 테니까 일단 화영이 내보내. 아, 진짜. 바지부터 입자. 내가 오디션 떨어졌으면 네가 일단 재원배우 역할 하면서 살았겠지? 수현이랑 해놨고 잘 살고 있었을 텐데. 아빠 여기서 잤어? 순대 수장이 돌아가는 거. 벌써 돌아간 거 같은데? 여기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니네 집이지. 얘들은? 나 아팠대. 잡아. 모르겠어요. 당신 안 찰래? 내 직업이 뭐냐? 유명한 무명 배우. 아줌마들한테 좀 웃겨봐. 열심히 좀 해. 조은 선배 영화 개봉했잖아. 바뀐 거네. 사실 내가 진짜 유명한 배우였거든. 백식이사가 나한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는 거야. 무슨 선물? 너랑 아이들. 치라고 있네. 서프라이즈 찍냐? 서프라이즈 포도케이. 매니저 좀 해주라. 지난 인생에선 내가 네 매니저였다며. 아, 잘한다. 와, 저 친구 뭐지? 난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아. 행복해. 네 인생이랑 바꾸자면 바꿀 수도 있어. 둘이 바꿔. 지금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나요? 만약 선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